여기 포커스 85할 차례죠? 워크북? 있습니까? 자, 그래서 TBGSI.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접 의문문, 엄마야. 예. 포커스 84에도 간접 의문문이었고요. 포커스 85도 간접 의문문 이어지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이유가 주절의 동사가 TBGSI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달라지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쓰라고 돼 있는데요. Do you guess 더하기 How long is this bridge죠? This bridge 안만 길어봤자 it How long is it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뭐 더하기 뭐 하란 얘기입니까? Do you는 guess 하니 하고 그다음 뭐? 이 다리가 얼마나 기니? 됐습니까? 이 둘을 하나로 합치면 너는 그렇죠. 이 다리가 얼마나 길다고 추측하니? 이죠. 그래서 do you guess 더하기 how long is this bridge? How long is it을 합치면 자, 첫 단계는 얘가 마음속으로 guess네라고 생각해놓고 guess가 아닌 걸로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일단 어떻게 하면 되겠다. 지금 do you guess 한 다음에 how long bridge is, how long is it, how long it is로 해주면 되고 do you guess 보고 do you guess를 쳐다보고 쳐다보는 이유는 이거 하면 안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this bridge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guess가 있네.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do you guess long this bridge 하면 되겠죠? 저안 된다 그랬죠.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how long이 뭘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how long do you guess this bridge is, how long do you guess it is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게 이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의문사 또는 의문사의 덩어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경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들. 자, 그래서 does the teacher think who is wrong 합치면 우리말로 먼저 하면 일단 그 선생님은 생각하시니 하고 누가 틀렸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말로 먼저 써볼까요? 예. 할게 없습니까? 네. 책 있죠, 저기. 네, 책 저기 그래서 우리말로 먼저 쓰면 그 선생님은 누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think가 들어있는데 think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합치는 거죠. 그래서 does the teacher think 하고 그 다음에 who is wrong? 자, who is wrong의 특징은 만약에 who is wrong이라고 물었는데 she가 틀렸다.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돼요? She is wrong이죠. 지금 그래서 who is wrong? 이걸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래?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될때 어순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TBGSI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ink is wrong. 그러니까 who is the teacher think is wrong? 그러니까 think is wrong이 될줄 몰랐죠, 여러분들?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틀렸다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Do you suppose 하고 What time will they leave입니다. 그럼 Do you suppose의 뜻은 너는 추측하니? What time will they leave는 그들은 몇 시에 떠날 것이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단계 이 둘을 우리말로 먼저 합치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만들어라. 그들이 몇 시에 떠날 거라고 너는 추측하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suppose가 아니라 치고 둘을 하나 합치면 do you suppose 하고 그 다음에 what time will they leave를 합칠 건데 what time will they leave가 얘가 이제 지금은 물음표 붙였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없앨 겁니다. 그러면 what time they will leave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what time에 뭘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된다? What time do you suppose they will leav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몇 시라고 너는 생각하니? What time do you suppose they will leave? 그래서 이런 끊어읽기 같은 거 표시해두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일 겁니다. Will they leave가 they will leave가 된다. 책은 다 했어? 아, 이거는 그렇지 두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빼곤 다 했지? 패드 한번 들어가면 되는데. 너가 지드나? 집에 가서 그거 열심히 공부하면 똑같은 거야. 아까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뭔가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who do you think am I가 아니고 어 다 했어 오늘은. 그러면 할 거는 됐습니까? 그거 패드 안 되지? 어,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그래 지금 뭔가 좀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것 같더라. 오늘 거기까지 하고 제 뭐야 근우야 네?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건 뭐? 아니요 안 가져가도 돼요. 자 이제 선생님 중등부 수업 할게. 너희들 할 거 다 했으니까. 했어요? 어? 했어요? 어? 오케이. 자 그래서 네. Who do you think am I는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를 만들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두 문장으로 먼저 분리했다가 바르게 합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는 생각하니? 리어팅 더하기 넌 누구 아 내가 누구게 Who am I 됐습니까? Who are you? Who am I 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치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think가 아니라고 하면 얘 물음표 없애는 과정에서 Who I am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합치면 이렇게 될 텐데 think가 있죠. TBGSI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된다? Do you think I am? 해줘야지. Who do you think am I? 하면 안 된단 말이죠. Who do you think I a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 you believe which fools are good for us? 어디가 틀렸냐? 일단 Do you believe? 넌 뭐 하니?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식이요? 그러니까 종류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 눈앞에 보이나 봐요. 네. 됐습니까? 그 중에 어느 음식이 어떻다고? 우리들에게 건강에 좋다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너는 어느 음식이 우리 건강, 우리를 위해서 좋을 거라고 믿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한 거 먼저 봅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누구는 뭐 하니? 너는 믿니? 더하기 어느 음식들이 우리에게 좋니? 됐습니까? 그럼 너는 믿니는 do you believ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음식이 우리에게 좋니라는 말은 which foods are good for us 됐습니까? 자, 이 질문이 좀 이따가 이제 간접 의문 대해서 없어질 건데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Which foods are good for us 했는데 만약에 과일이 있고 고기가 있어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된다? Fruit is good for you 라는 대답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과일이 너희들에게 좋아. Fruit is good for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foods are good for us?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Fruit is good for you.
오케이. 이거 지금 왜 해보고 있다? 방금 봤던 이 녀석이 특징이 뭐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그러네요. 만약에 여기에 believe가 아니고 만약에 너는 어느 음식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뭐하니? 아니! 이런 거 만들어 본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Do you know which food 하고 for us?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do you know가 아니고 여기에서 TBGSI니까 어느 게 앞으로 가야 되겠다? Which foods? Which foods do you believe are good for us?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됐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 그렇죠. Which foods가 앞으로 가줘야 되는데 believe가 있는데 do you know의 간접 의문처럼 만들어 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believe, 여기서는 물음표는 do you believe 보고 따라서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무슨 절이라고 한다? 주절이라고 합니다. Which foods라고 너는 믿니? Which foods do you believe are good for us?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hat do you imagine will dad buy for you?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 너는 상상하니 더하기 아빠가 너를 위해서 사줄 것이니. 됐습니까? 너는 상상하니 더하기 아빠가 너를 위해 무엇을 살 것이니. 그래서 너는 상상하니 Do you imagine? Do you imagine? 더하기 무엇을 what? 아빠가 살까? Dad buy 너를 위해 for you. Do you imagine가 what will dad buy for you를 합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1단계는 얘가 imagine이 아니라고 하면 얘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물음표 없어지고 이렇게 해주면 끝이 났겠죠. 그렇죠? 만약에 너는 아빠가 너를 위해 무엇을 살 것인지 아니 였으면 do you know what dad will buy for you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엔 TBGSI 중에 하나의 imagine이죠. 그래서 뭐가 앞으로 가면 된다? What do you imagine dad will buy for you? 됐습니까? What do you imagine? 뭐라고 너는 상상하니? Dad가 너를 위해 사줄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유형. 얘는 뭐야? 여기 왜 타이핑이 돼 있어? 이거 타이핑이 여기 됐구나. 자,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입니다. 그러면 What do you imagine이 보이고 doing이 있고 the kids가 있고 are가 있고 now가 있으면 뭐 더하기 우리말 해석으로 두 문장 말하기 뭐 더하기 너는 상상하니 더하기 그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이니. 됐습니까? 너는 상상하니 그 다음에 지금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중이니. 자, 각 문장으로 분리해서 둘 다 묻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누구는 뭐하니? Do you imagine? 더하기 그 아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 What are the kids doing now? 됐습니까? What are the kids doing now? 자, 그럼 마치 imagine이 아닌 것처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간접 의문 될 거니까 없어지고 지금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Are they doing이 보이죠? Are they doing? Are they doing을 뭐로 바꿔주면 돼? They are do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는 그 아이들이 뭐하고 일단 이 물음표는 문장 전체로 갈 거고요. 만약에 너는 지금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니 라는 문장이었으면 뭐였을 텐데? Do you know what the kids are doing now? 였을 텐데 얘가 do you know가 아니고 do you imagine 이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What do you imagine the kids are doing now? 됐습니까? 뭐라고 넌 상상하니? What do you imagine the kids are doing now?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됐을 때는 첫 번째 문장 누구는 뭐하니? 너는 생각하니 더하기? 그렇죠. 그는 약속을 왜 깼니가 합치된 거죠. 너는 생각하니와 그는 왜 약속을 무슨 시제에 깼니? 과거 시제에 깼니? 됐습니까? 그래서 너 영어로 이제 하면 되겠죠?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그 다음에? Why did he break his promise?
됐습니까? Why did he break? 왜 깼을까? Promise his promise를. Why did he break his promise?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think가 아닌 것처럼 하면 되겠죠? 너는 간접 의문, 이 부분은 간접 의문 될 거니까 넌 이거 달고 있을 자격도 없고 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자격도 없다? 묻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자격도 없다죠. 그래서 did he break가 뭐로 바뀌면 돼? He broke. 그렇죠. He broke가 되면 되겠죠. break 속에 did가 들어가면 broke가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너는 그가 왜 약속을 깼는지 아니었으면 뭐였을 텐데? Broke his promise 였을 텐데 do you think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Why do you think he broke his promise 왜 라고 너는 생각하니? Why do you think he broke the promise 했던 이유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장 뭐 더하기 하는 거죠 선생님과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차근차근한 버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뭐 더하기 너는 추측하니 더하기 여기에서 얼마나 머니 이거 합치는 거죠. 너는 추측하니 더하기 여기로부터 얼마나 머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는 추측하니 Do you suppose? Do you suppose? 더하기 여기서부터 얼마나 머니 From here. How far is it from here? 됐습니까? 자, 마치 suppose가 아닌 것처럼 여, 너 물음표 가지고 있을 자격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을 자격도 없다? 그쵸, is it이 아니고 얘를 모르고 추측하면 되겠다? It is.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do you know일 때 너는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아니 넌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아니는 뭐였는데? Do you know? It is from here. Do you know how far it is from here? 였을 텐데 여기에 do you think니까 아 참 do you suppose니까 어떻게 한다?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from, here? 됐습니까? How far 얼마나 멀다고 너는 추측하니? How far do you suppose?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how far가 뭐를 이루고 있다? How far do you suppose? 얼마나 멀다고 너는 추측하니? It is from here. 그것이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be인칭 주어 it이죠. 그 말은 해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It is 9 o'clock. It is cold 할 때 it하고 똑같은 거. How far do you suppose it is from her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것도 마찬가지. 두 문장 우리말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너는? 생각하니. 더하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Do you think? 더하기 이 단어가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is word mean? 그렇죠. What does it mean? 기본형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this word를 넣으면 되겠죠. 이 단어니까. What does this word mean? What does it mean? 됐습니까? 네. 그러면 첫 단계 너는 이거 하고 있을 자격 없어 그리고 뭐 하고 있을 자격도 없어 does it mean 할 수도 없어 does it mean이 뭐 되면 되겠다 this word means 얘하고 얘하고 합쳐지면 뭐가 톡 튀어나온다 means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너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니 였으면 뭐였을 텐데 what this word means 였을 텐데 얘가 think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ink this word means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this word means?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너는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추측하니? 만들 차례입니다. 그럼 뭐 더하기 너는 추측하니? 더하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추측하니? Do you guess? Do you guess? 더하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까? Next president. 그렇죠. Who will be the next presiden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될 거면 I will be the next president. 그렇죠. 지금 방금 뭐 해 봤다? 이 직접 의문문은 특징이 의문사가 주어죠.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너는 아 이게 없어질 건데요. 없어질 건데 얘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뭐였다면
그러면 너는 누가 다음 대통령 될지 아니는 뭐였을 텐데? Be the next president 이었을 텐데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될 거다? Who do you guess will be the next president? 그러니까 Who do you guess? 누구라고 너는 추측하니? Will be the next president 할 사람은? 동희 여기까지 됐나? 네. 몇 개 틀렸어? 안 틀렸어요. 우와 어우 깜짝이야. 학교 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하지 그랬어. 아 그다음 계속해서 이것도 표시 안 해도 뭐 여기 안 했네 이런데 왜냐하면 선생님 바보니까 잘 알죠 여러분도 했습니까 했음 자 이제 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화법이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 유형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She says to me, I am your teacher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내가 네 쌤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 이 문제의 접근은 우리말로 먼저 쓰죠 됐습니까? 우리말로 쓰면 어떻게 된다?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건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하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녀가 나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그걸 말한다 이 말이죠. It을 말한다. 그러면 A에게 B를 말한다라고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She tells me that she is my teacher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ays to me가 왜 tells로 바뀌어야 하냐면은 여기에 명령식 문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형식 문장이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말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하다는 뭐다? tell a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에다가 괄호 쳐주면 되겠죠. that에 괄호 쳐주는 이유는? 그렇죠. 끝까지 잘 말했네요.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든다라는 것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인데 그것이 뭐로 사용된 경우? 목적어로 사용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명사절인데 목적어이다. 그러니까 1 or 2가 아니고 1 and 2라야지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코딩이라는 거 가끔 배우죠. 학교에서 뭐 특별 활동 이런 걸로. 그렇죠. 기가 시간에 코딩 안 배워요? 배우죠. 네. 배우면 뭐 이렇게 해 갖고 뭐 if 해 가지고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자 이거는 or가 아니고 and라야지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A 1번이라는 조건과 2번이라는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됐습니까? 1 and 2면 그래 관로를 칠 수 있다 됐습니까? 어떤 문법 규칙은 1 or 2면 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1 and 2라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said to us I want to take your picture now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이죠? 그가 우리한테 말했다 그렇죠 여기서 봐야 될 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말한 아까 위에는 1번은 현재 시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시제니까 밑에 쌍따옴표가 없어지면서 M은 뭐로 바뀌었다? 현재 시제인 is가 되고 있는데 좀 주의하셔야죠 시제가 다 현재라서 여기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라는 점 근데 2번은 이게 과거죠 네. I want to take your picture 해석은 나는 너희들의 사진을 지금 찍고 싶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사진을 지금 찍기를 원한다 그러면 조금 줄여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직접 지금 위에 직접 화법인데 간접 화법은 뭐 만들라는 얘기다 그가 우리에게 말했다 그가 우리들의 사진을 언제 그때 찍고 싶었었다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교해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얘가 이런 걸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런 걸로 바뀔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
현재 시제인데 현재 시제가 뭐 만나고 있어? 과거 시제 만나니까 이 부분에 무슨 시제가 돼야 된다? 과거 시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 선생님 문장은 뭐다? He told us that he wanted to take our picture then. 다른 건 다 있습니다. 여기에 I가 he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want가 얘 쳐다보고 wanted 됐다는 거. 그 다음에 your가 our가 되고요. 그 다음에 noun은 then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 then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뭐하고 뭐하고 뭐가 있는데 그때 지금처럼 그때란 뜻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라고 줄여서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만약 그러면 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 뜻인데 그 중에서 그때니까 then 대신에 뭘 써도 되죠? At that time. 그렇죠. At that time, at that moment 이런 걸로 써서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됐습니까? He told us that he wanted to take our picture at that time, then, at that moment. 그러니까 지금 now가 then이 되는 거라든지 at that time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럼 얘는 접근법이 이렇죠? 뭐 you said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해석 먼저 하면 되겠죠. 네. 해석하면 누가 뭐 했다? 네가? 말했다. 말했는데 뭐라고 말한 거야? 네가 뭐 했었다? 코로 갔었다는 얘기네요. 어디로? 학교로. 언제? 그 아침에. 그날 아침에.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뜻이죠. 네가 너는 말했다. 네가 그날 아침에 학교로 걸어왔었다고. 그럼 나는 여기서 안 낼 거고요. 밑에다가 우리말로 하나 더 쓸 겁니다. 밑에 우리말에는 이런 거 쓰겠죠? 그러면 여기 쌍따옴표에 있는 버전은 너는 말했다.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어디로? 학교로. 뭐 했어? 걸어왔어. 나 오늘 아침에 학교 걸어왔어. 아씨 뒤진 줄 알았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답자리에는 이거겠죠. 유가 뭐 했는데 유가 said 했는데 that you 그렇죠. had walked to school that morning. 됐습니까? You said that you had walked to school that morning. 그리고 요런 시제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had walked 이런 걸 보고 과거 완료 대과거 과거보다 더 과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과거 완료가 쓰여 있다는 것은 쌍따옴표 버전은 무슨 시제였단 말이야? 과거. 그렇죠. 과거 시제였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밑에 버전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누가다? said 쉼표 쌍따옴표 I가 뭐 했는데? walked to school 그렇죠. this morning. 다 생각하셨던 거죠? You said I walked to school this morning. 오늘 아침 학교까지 걸어왔어. 아, 뒤지는 줄 알았어. 아, 힘들어가지고. 됐습니까? 네. 근데 이 말한 사람이 누구다? 규현이다. 이러면 딱방한테 때려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멀다고 그치. 됐습니까? 요런 뭐 도송중 정도는 돼야지. 걸어갈 맛이 있는. 자, 여기서 잘 받아야 될 게 쌍따옴표 안에 과거 시제가 다시 한번 간접 합법 될 때 과거를 만나니까 뭐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I가 U가 되고 U가 I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that morning이 this morning 그날 아침이 오늘 아침이 되는 거 이런 것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동의 됐어?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거 뭐 Sally says가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거 한글로 쓰는 거죠. Sally가 뭐 한다? 무슨 시제에 뭐 한다? 현재 말한단 말이죠. 뭐를 말하는 거야? 그녀가 이상한 그녀가 뭘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 이상한 상자 발견했네. 어디서? 거기서.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이런 뜻이죠. 셀리가 말한다. 그녀가 거기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다고. 됐습니까? 말하는 거 언제? 현재 발견한 거 언제? 과거. 그럼 과거에 발견했다고 현재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네. 그러면 일단 바로 쌍따옴표 버전 하나 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똑같죠? 셀리가 말한다. 뭐라고 말한 거야? 자, 하나씩 봅시다. 그렇죠. 내 그녀가는 내가가 됐고 여기 거기에서는 그렇죠. 여기에서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상한 상자는 이상한 상자로. 그다음에 발견했다. 이게 과거죠. 그렇죠. 과거가 그러면 이거는 얘 만난 순간 지금 간접 화법에서 직접 화법 오는 거니까. 그럼 한 단계 더 과거로 와야 돼. 한 단계 더 현재랑 가까워져야 돼. 그렇죠. 한 단계 더 현재로 갖고 와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과거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그렇죠. 현재 시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럼 위에 거 먼저 하면 누가다? 셀리가 says 한다. 무엇을? That she found a strange box there. 그럼 밑에 버전 누가다? 셀리가 says 한다. 심표상 따옴표. I find a strange box here. 그렇죠. Here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했죠. I find a strange box here.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Found가 돼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얘가 얘를 만나면 현재 시제를 만나면 현재 말하는데 과거에 발견했다고 얘기한 거야. 현재 말을 하는데 아까 전에 현재 말을 해. 현재 말하는데 내가 5분 전에 발견했어. 그러면 똑같은 거 현재 말하면 언제 발견한 게 되는 거야? 5분 전에 발견한 게 되잖아. 그럼 얘는 계속해서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고 한 게 그거예요. 자, 과거가 현재를 만나면 변질이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이 현재인데 이거 둘 다 현재 말하는데 과거에 발견했대.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도 언제 발견한 게 돼야 돼? 과거에 발견한 게 돼야지 왜 현재가 됩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나 여기서 이상한 상자 찾았대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3번 The girl said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누가다? 그녀가 무슨 시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죠.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녀가 뭐 할 거다? 수영하러 갈 것이었다. 언제? 그 다음 날. 됐습니까? 그녀가 그 다음 날 수영하러 갈 거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 소녀가 그녀가 그 다음 날 수영하러 갈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버전이죠. 그 소녀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 누가? 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뭐로 바뀌겠어? 내일. 그 다음에 수영하러 갈 것이었다는? 수영하러 갈 것이다. 그렇죠. 갈 것이다. 그 소녀가 나 내일 수영하러 갈 거다 라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럼 네. 일단 정답 버전. 그래서 누가다? The girl said 했다. 그 다음에 that she would go swimming the next day.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 가주면 되겠죠. 누가다? The girl said 했다. 그렇죠. I will go swimming tomorrow. 내일 수영하러 갈 거야. 됐습니까? 네. The girl said that she를 두 번 써놨네요. That she would go swimming the next day가. 아, 얘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ould가 과거를 만났어. 그럼 더 과거로 가는 게 아니죠. 직접 바꾸니까. 이번에는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런 문장을 이런 거 바꾸는 거 했다가 이런 문장을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어디를 어디로 가져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 일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과거에 말했는데 말하던 순간의 미래 이런 걸 보고 뭐라 과거의 미래라 합니다. 과거의 미래에 갈 거라고 말했었다. 됐습니까? 근데 당시에 한 말로 보면 내일 갈 거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ould가 will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뭐 she가 I가 된다든지 the next day가 tomorrow가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잘 봐두시고요. 알겠냐, 동희? 네. 자는 거 같은데? 안 자요. 오케이, 목소리가 완전 다른 목소리였죠? 자, 이제 아니에요. 위에 2번 문제 거꾸로 버전입니다. 됐습니까? 쌍따옴표 버전을 쌍따옴표 없는 버전으로 바꾸란 말이죠. 자, Amy said to him, I don't know your phone, I don't know your phone number. 그래서 에이미가 무슨 시제에 그에게 말했다? 과거에 말하던 순간에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모른다? 무엇을? 너의 전화번호를. 에이미가 그에게 말했다. 난네 전화번호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뜻이죠. 에미란다. 저. 에이미가 그에게 난네 전화번호 알고 싶어라고 잘못해놨네요. 내 맘대로 봤네, 아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쌍따옴표 없는 한글 버전을 쓰죠. 그렇죠? 쌍따옴표 없는 한글 버전은 누가 무슨 시제 뭐였다? 에이미가 그의 과거 시제 그에게 말했다죠. 해놓고 무엇을 말했어?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의 전화번호를. 여기는 무슨 시제니까? 현재인데, 현재가 간접화법의 과거를 만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모른다는 무슨 시제? 그렇죠. 그러면 몰랐다고. 라고 여기에 무슨 시제다? 과거로 표현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my said to him, I don't know your phone number 어떻게 될 예정이냐? 여기에는 said to를 쓰지만 여기는 A에게 B를 말했다 할수 있는 말했다 써야 되니까 누가다? Amy가 told다. Whom? Him. That. That 그렇죠. 됐습니까? That she didn't know his phone number.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여기에 I가 she가 되는 거죠. Amy가 말했는데 내가 모른다 했으면 그녀가 모른다고 한 거잖아. 그 다음에 don't know 현재 시제인데 현재가 못 만나서 told 만나서 didn't know. 그 다음에 너의 전화번호가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남자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동의 맞았어? 틀렸어? 예, 맞았습니다. 오케이. 네말 믿을 수 있어 없어? 그쵸. 자, he said to me, I saw your friend yesterday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한테 말했네요. 무슨 시제 말했어? 과거 시제 말했죠? 이런 시제 같은 걸잘 봐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가 과거에 나한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내가 어제 너의 친구를 봤다. 나 어제 네 친구 봤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글로 하는 과정이죠? 누가 나, 그가 나에게 말했다는 똑같죠? 그 다음에 나는 이란 말은 그가 어제는 그렇죠 그 전날 누구의 친구? 그렇죠 나의 친구 그가 나한테 말하면서 네 친구 봤다 했으니까 나의 친구를 그 다음에 무슨 시제로 봤어야 돼? 그렇죠 과거 완료 대과거로 할 거예요 대과거로 대과거 시제로 뭐 했었다? 봤었었었다 됐습니까? 그냥 뭐그 느낌 나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A에게 B를 말했다니까 이제 말했다가 바뀌면서 누가다? He가 told다 whom me that he had seen my friend. 그렇죠. Friend. He had seen my friend the day before. 그래서 어제가 그 전날이 될 거고 영어로 그 전날이 뭐라고요? The day before. 그러니까 통째로 알아둬야 된다고 했었죠. He told me that he had seen my friend the day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동의 맡을. 맞았어요. 뭐? 맞았어요. 이상한데? 왜 그러세요? 몰라, 왠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와우, 대단하네. 자, 4번 문제는 3번 문제의 반대입니다, 이번엔.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Kate says that she likes the white blouse 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 해석을 하면 Kate가 무슨 시제 말하는데 그녀가 무슨 시제 흰색 브라우스 그 흰색 브라우스가 마음에 든다? 현재 마음에 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 여기에 likes라는 현재가 현재를 만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쌍따옴표 안에 시제 먼저 생각하면 무슨 시제라 해야 돼? 현재 시제라 해야죠. 시제가 안 변하겠죠. 됐습니까? 일단 저 위에 문장 해석은 케이트가 그녀가 그 흰색 브라우스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고 이제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케이트가 현재 시제 말한다죠? 네. 쌍따옴표 누가? 내가 무엇을? 그 흰 블라우스를 뭐한다?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나 그 흰색 블라우스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버전 맞추면 누가다? 케이트 says 쉼표 쌍따옴표 그 the white blouse 됐습니까? I like the white blouse. Kate says that she likes the white blouse. Kate says I like the white blouse.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쌍따옴표 없는 버전인 간접합법과 쌍따옴표 있는 버전인 직접합법 해석 먼저 쓰기. Julia told me that she had seen the movie 2 days before. 줄리가 나한테 말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녀가 그 영화를 봤었었다. 언제 봤대? 이틀 전에 그녀가 이틀 전에 그 영화 봤었었었었다고 얘기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죠. 줄리아가 나한테 그냥 그러면 쌍따옴표에 있는 버전 한글을 씁니다. 그래서 줄리아가 나한테 말했다. 잠깐만요. 누가? 내가 언제? 이틀 전에 2일 전에 무엇을? 그 영화를 무슨 시제로 봤다? 그렇죠. 과거 시제로 보다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told였던 게 이제 said to me로 바뀔 겁니다. 됐습니까? Julia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누가다? I가 이제 과거로 와줘야 되겠죠? So 무엇? The movie 그 다음 그쵸 two days ago I saw the movie two days ago 그래서 two days before가 two days ago로 바뀌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과거 시제가 여기는 had seen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so가 쌍따옴표 안에 과거였는데 얘가 과거를 또 만나면 한 단계 더 과거로 간다라는 거 had seen이 된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two days before가 이틀 전에가 이틀 전에가 되는데 여기는 before고 여기는 ago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은 없네요. 여기까지가 평소문이었습니다. 평소문이라고 말한 이유는 쌍따옴표 안에 전부 다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음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음표 있는 거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82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인데 여기에 다 풀고 나서 선생님 이번에 거꾸로 쌍따옴표 안에 물음표가 없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겠죠. 됐습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죠. 자 LX 해놓고 이제 이거 무슨 뭐 그 연극 있죠 연극 연극 대본 형태로 해놓은 거예요. LX가 말해라 Do you believe what Julie said? 그래서 너는 언제 믿니? 오케이 무엇을 현재 믿니? 줄이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었다고 너는 믿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줄이가 과거에 어떤 뭐 5분 전에 이런 거 뭐 어제 이런 과거에 무슨 말을 했다고 현재 믿고 있니?를 합치니까 Alex asked me 나한테 물어본 거죠. If I believed what Julie had said.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줄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what은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따라오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죠. 얘는 뭐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 what은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라 뭐다? 관계대명사고. 그러면 what Julie said는 무슨 뜻이다? Julie가 말했던 것.
그래서 너는 믿냐? 그러니까 줄이라는 애가 뭔 소리를 했어? 됐습니까? 줄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몰라? 아는데 무슨 말 했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퀘스천 마크인 거야 아닌 거야?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몰라? 그 다음에 유도 줄리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몰라? 말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알아 몰라? 다 나도 듣고 너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줄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뭐 하고 있니? 믿고 있니? 줄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믿냐? 됐습니까? 그러면 저 말하는 사람이나 말 듣는 사람이나 이 내용은 말 자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이게 물음표다 아니다. 이건 물음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걸 두유비 만약에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되려면 당연히 TBGSI인데 만약에 이거 해석이 주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너는 믿고 있니? 아, 주리가 하는 말못 들었어. 근데 무슨 말한것 같아? 였으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있어야 돼? What do you believe Julie said? 라지, 너는 주리가 무슨 말을 했었다고 믿고 있니? 무슨 말 했던 것 같아? 뭐 이런 말 했는 것 같아? 저런 말 했는 것 같아? 나못 들었는데. 얘가 여기 있어야지 이게 뭐가 된다?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물음표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여기 없단 얘기는. 말했던, 안만 길어봤자, 너 그거 믿냐? 이겁니다. 주리가 했던 말이 뭔지 나도 듣고 너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하진 않은데 그걸 믿냐? 그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다 까먹었나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수 있단 말입니다. Do you believe the thing? 너 그거 믿어?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Julie said? 주리가 말했던 것.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바쁠 때 해가지고. 그래서 합쳐진 게 엘렉스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뭘 물어본 거야?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가서 이제 한 거예요. 여기에 이게 쌍따옴표 버전인가? 쌍따옴표 버전. 쌍따옴표 안에 무슨 시제였는데? 현재 시제였는데 얘가 지금 뭐 만났어? 과거 만났죠. 그래서 얘가 무슨 시제 된 거야? 뭐래요? 현재가 과거 만났는데 왜 갑자기 두 단계를 건너 갑니까? 과거가 된 거죠. 내가 믿었었는지 아닌지를. 무엇을 믿었는지 주디가 말했었던 것을. 됐습니까? 엘렉스가 나한테 물었어. 내가 나보고 야 믿어 안 믿어? 주리가 지구가 멸망한다고 말했는데 믿어 안 믿어? 말했던 거 그거 믿어 안 믿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 여기 쌍따옴표 넣으면 경찰이 말했는데 뭐라고 말한 거야? 이 차? 니 차가. 됐습니까? 이거 니 차야? 라고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엄마야, 왜 여기까지 놀러 왔어? 자, 그러면 얘를 경찰, 이제 또 한글로 먼저 쓰죠. 경찰관이 누구한테 뭐 했다? 그렇죠. 경찰관이 나에게 무슨 시제 물었겠어? 물어봤겠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뭘 바뀐다? 저것이 나의 차. 무슨 시제? 그렇죠. 됐습니까? 경찰관이 나에게 저것이 나의 차였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여기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또 갑자기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없어도 인지 아닌지입니다. 저것이 나의 차였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e policeman이 이번 더를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더 밑에 있나요? The policeman이 asked 과거입니다. 과거. me. 됐습니까? 그러면 저것이 나의 차였는지라는 말은 그렇죠. If that was my car or not. 오, 맨날 if만 쓰지 말고요. 한 번씩 심심하면
이런 것도 좀 쓰세요. 연필이 심 아깝습니까? The policeman asked me whether that was my car or not. 됐습니까? 근데 얘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야 된다? 이 if가 만약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 저것이 나의 차였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그 외에도 this가 that이 된다든지, is this가 that was로, 얘가 this가 앞으로 오고 is는 was가 되면서 뒤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Mom, do you feel better now?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쌍따옴표로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더몸 상태가 나아졌니? 됐습니까? 지금 기분 더 좋아졌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누구한테 뭐 했다? 나한테 물어본 거죠, 또.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무슨 시제로 물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너는 이란 말 이제 넣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누구는 내가 언제 그때 더 나아졌는지를 엄마가 나한테 내가 그때 좀더 feel better 해졌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Mom asked me if 그렇죠. If I felt better then. 됐습니까? 뭐또 설마 이런 거 쓰는 친구는 없겠지. 됐습니까? 뭐 중1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치, 동희야. 네. 너 설마 이렇게 쓴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then은 그때야, 그 다음에야, 그렇다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At that time, at that moment로 바꿀 수 있다는 거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Mom asked me if I felt better at that tim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너는 이란 말은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가고요. 이제는 그때죠. 그 다음에 시제는 이제는 현재인데 쌍따옴표 안에 현재인데 과거 만났으니까 이렇게 felt라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법이라는 게 여기에 여러 가지 문법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Do you feel? 이라는 직접 묻는 말이 If I felt로 바뀌는 거. 이건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의문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라는 if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or not 쓸수 있는 거고요. If I felt better than or not. 다음 계속해서 직접 쌍따옴표 있는 거 아니네요. 자, 이번에는 뭔가 틀린 거 잡아내랍니다. 됐습니까? 틀려.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 확인해요. 자, 먼저 1번. Lily said to me. 직접 화법이죠. 릴리가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릴리가 나한테 말했다. Do I know you? 내가. 그렇죠. 내가 무슨 시제에 너를 아니? 그렇죠. 내가 현재 너를 아는가? 우리 만난 적 있어요?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없는 버전. 그러면 릴리가 나한테 전달한 말이 물음표 있는 말 했으니까 릴리가 나에게 말했다가 아니고 그렇죠 물었다 무슨 시제 물어봤다 과거 시제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는 그녀가 누구를 나를 무슨 시제 과거에 알았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이제 안쓸 거야 없어도 여러분들 인지 아닌지 있는 버전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영어 버전 누가 다 Lily asked me 그 다음에 whether 그렇죠 whether she knew me 됐습니까 Lily asked me whether she knew me or not 그녀가 나를 과거에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그러니까 you를 me로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또 whether를 if로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은 없겠지. whether를 쓰든 if를 쓰든 그건 이거는 and 뭐 a but b야, a or b야. 그렇죠. a or b죠. 됐습니까? A 말고 B 말고 A 또는 B 둘중뭐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써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쌍따옴표에 있는 버전 우리말로 생각해보기. He said to Sue, will you marry me? 그러니까 그가 수한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 너는 나랑 결혼할 거니? 나랑 결혼해주세요. 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여기다가 이딴 거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면 떠오르는 게 메리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엔터도 있고 또 비짓도 있고 끝입니까? 어텐드도 있고요. 어텐드 뜻이 뭐였더라?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어디 어디에 들어있어.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 Attend the meeting. 무슨가? Greet to him이야. Greet him이야. Greet him이 무슨 뜻인데? 그에게 인사하다겠죠. 누구 누구에게 인사하다.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뭐로 착각하기 쉬운 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인사하다 greet 참석.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greet. 어디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어디어디를 방문하다 visit. 어디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enter.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 그래서 greet to 뭐 attend at visit to enter into 이딴 거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얘기해 주면 나중에 또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버전은 이런 버전이겠죠. 그가 수에게 너는 나와 결혼할 거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가 수에게 말했다는 결국 전달한 말이 묻는 말이니까 그가 수에게 물었다. 무슨 시제 물었다? 과거 시제 물어봤죠. 너는 뭐로 바뀌죠? 그녀가 누구랑 그와 뭐 할 것인지 아닌지 결혼할 것인지 아닌지. 자, 여기에 will you죠? will you는 과거의 미래잖아 이건. 그렇죠? 그럼 이제 과거의 미래 버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결혼할 것인지를. 과거의 미래 버전. 자, 그럼 보겠습니다. 누가다? he가 ask다. whom? what? if she would marry him. 그렇죠. if she will you는 if she would가 되고 있죠. will you는 if she would marry him or not. 됐습니까? 네. He asked Sue if she would marry him or not. 그녀가 할 건지 말 건지 물어봤다. 그럼 여기서는 that을 if로 바꿔 쓰란 말이네요. that 또는 뭐 if 대시 that을 if로 if 또는 whether로 바꿔 쓴다. 이런 답을 쓰면 맞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런 걸로 바꿔 써라.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꿀 때 그 위에 것도 반대 버전이죠 이제. 오케이.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말한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말을 직접 전달하는 말로 바꿔라. 그럼 Alice asked him if he loved her. 그래서 앨리스가 무슨 시제 남자한테 물어봤어? 과거 시제 물어봤죠. 그렇죠. 그가 과거에 그녀를 사랑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그에게 뭐 했다? 말했다. 그렇죠. 앨리스가 그에게 말했다 하고 쌍따옴표 그가는 너는 누구를 그렇죠 사랑 무슨 시제 사랑하니? 그렇죠. 너 현재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누가다? 앨리스가 said to him이다 해놓고 심표 쌍따옴표 Do you love me? 했겠죠. 그래서 Do you love me는 무슨 문이고 의문문이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 라는 if나 whether가 사용됐죠. If he loved her or no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My math teacher asked me whether I could solve that problem. 그래서 나의 수학쌤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저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죠. 저 문제 풀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의 수학쌤이 나한테 뭐 했다? 말했다. 나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누가? 너는. 그렇죠. 너는 무엇을?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니? 풀 수 있니?
무슨 시제 풀 수 있니? 그렇죠. 너희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 My math teacher said to me. Teacher said to me. 실격상 따옴표. 넌 풀 수 있냐? 무엇을? Problem.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problem? My teacher, 그러니까 이 버전과 이 버전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잘 보란 말이에요. My math teacher asked me whether I could solve가 can you solve가 되고 있죠. 오케이, 동희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뭐 다 맞았대. 재미없다.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분위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규현 좀 이따가 뭘 틀렸지 얘기해줘. 다 맞았지? 틀린 거 됐습니까? 덜러한의 말을 반응에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라. 그럼 얘는 지금 한 가지 버전만 할 거고 간접합법 버전이야? 직접합법 버전이야? 간접합법 버전이겠죠? 네. 쌍따옴표 없으니까. 그러면 네. 우리는 모두 해볼 거예요. 당연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클라라 asked the man 있고 뭐 a cat 있고 head가 있고 if가 있고 he가 있고 sin 있으면 클라라가 그 남자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본 거야? 그가 고양이를 과거지 아닌지. 그렇죠. 과거보다 더 과거에 봤는지 아닌지 물어봤다죠. 그래서 완성된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클라라가 그 남자에게 그가 고양이를 봤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러면 누가다? 클라라 에스크드다. 누구에게? 더맨에게. 클라라 에스크드 더맨. 그 남자가 봤었는지 안 봤었는지. If he had seen a cat or not. 그렇죠. If he had seen a cat or not. 클라라 asked the man if he had seen a cat or not. 자, 그럼 이제 한글로 쓰겠습니다. 한글로 쓸 차례죠. 클라라가 그 남자에게 뭐 했다? 말했다. 그렇죠. 클라라가 그 에게 말했다 하고 쌍따옴표. 누구는? 너는 무엇을? 고양이를. 무슨 시제에 뭐 했니? 과거에 봤니? 겠죠. 너 고양이 봤어? 됐습니까? 여기에 과거니까 이 과거가 에스드라는 과거를 만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대과거가 된 거죠. 헤드슨이 된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쌍따옴표 버전은 누가다? 클라라 said to the man. 클라라 said to the man. 실격 쌍따옴표. 그래서 너는 과거에 봤냐? Did you see? 그렇죠. Did you see a cat? 했겠죠. 클라라 said to the man, Did you see a cat? 클라라 asked the man if he had seen a cat or not. 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게 이 목표야, 여기에. 그 다음 쌍따옴표 없는 버전 해석 먼저 하기. The waiter asked us. 뭐 웨이터가 우리한테 물어봤다. 자, 근데 ask를 꼭 물어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요구하다 요청하다 됩니다. 여기서는 물어봤다 위주로 나오고 있지만 물어봤으면 우리한테. 그래갖고 were 있고 whether가 있고 ready가 있고 to order가 있고 뭐 we가 있으면 완성된 문장은 웨이터가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본 거야? 우리가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물어봤다. 웨이터가 우리한테 주문할 준비가 됐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정답될 버전, 쌍따옴표 없는 버전 누가다? The waiter asked us다. Waiter asked us다. 오케이, 여기까지 썼죠. 우리들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주문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if, 아 whether 쓰는 건가요? 예. Whether we were ready to order or not. 또 The waiter asked us whether we were ready to order or no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물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시제가 같아달라? 같죠?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땐 무슨 시제가 돼야 되겠어? 현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럼 쌍따옴표 있는 버전의 우리말 버전. 그 웨이터가 우리한테 말했다죠. 네. 자, 쌍따옴표한테 누구는? 너희들.
너희들은 당신들은 뭐할 준비됐습니까? 주문할 준비가 무슨 시제에 됐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당신들은 현재 주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부터 The said to us. 쉼표, 쌍따옴표 뭐? Are you ready to order? 했겠죠. 됐습니까? The waiter said to us, are you ready to order? The waiter asked us whether we were ready to order or not.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물음표 있고 의문사 없는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됐네요. 이 파트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쌍따옴표 안에 전부 다 물음표가 다 있습니다. 굳이 안 봐도 아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의문사가 다 없었죠. 이번에 의문사 있는 겁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합법 할 차례네요. 그러면 다음 문장을 간접합법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되는데요. 이거 뭐 맨날 하는 버전이죠. 이 문장 읽고 나서 쌍따옴표 있는 버전 해석 쓰고 쌍따옴표 없는 버전은 우리말을 쓴 다음에 걔를 뭐 뭔가를 you가 뭐로 바뀔지 무슨 시제 써야 될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he said to me what makes you think so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시제에 나한테 말했어? 과거시 나한테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 자,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누가니 무엇이 만드니 누구를 뭐 하도록 그런 생각하도록 무엇이 너를 그런 생각하도록 만드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 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뭐 묻기? 이유 묻기죠. 됐습니까? why를 쓰지 않고도 이유를 물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가 나한테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why do you think so 하고 똑같은 거예요. what makes you think so는 what makes you think so? why do you think so?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at makes you think so 라는 의문문의 특징을 보면 끄덕이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특징은 여기에 들어있던 뭐가 does가 일로 안 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게 뭐가 뭐인 의문문이다? 주어인 의문문이다. 두 번째 여기에 make가 여러 가지 뭐 만들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는 A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뭐하다? 시키다. 이렇게 사용된 make를 보고 뭐라고 불렀고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불렀고 조심해야 될 건 뭐 하면 안 된다? to think나 thinking 같은 형태 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5-3-B였죠. 됐습니까? want A to do가 정상적인 거였죠? want A to do가 아니고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help A do, help A to do 준사역동사 help. C는 지각동사였죠. CA do, CA doing. A가 뭐뭐 하, 보다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쌍따옴표 버전의 해석을 쓰는 거죠. 아, 쌍따옴표 없는 버전.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나에게 물었죠. 자, 영어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이 그렇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무슨 시제에 생각하도록 과거 시제에 무슨 시제에 만드니? 과거 시제에 만들었니? 됐습니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버전 쓰겠습니다. 누가다? He asked me다. 누가 나한테 물었으니까 He asked me. 그래서 그 다음 뭐? What made me? What made me? 과거니까 thought so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make a 여긴 동사 to 없는 거 to가 없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했죠. 시제의 위치 있단 거 아니 시제는 얘가 맞춰주고 있어. 됐습니까? make 그래서 선생님이 make a do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make a do 시제는 얘가 하면 되지 얘는 뭐 없는 to야? 뭐 없는 think야? to 없는 think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시제라고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없고 to 부정사인데 to가 없을 뿐입니다. 됐습니까? he has me what made me think so. 됐습니까?
됐죠? 네. 질문 사항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왜 thought가 아닌지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그 이게 왜 thought가 아닌 건 5형식 문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Harry said to Jane, How old is your dog? 그 버전 이제 쌍따옴표 버전 해석하기죠? 해리가 나 제인한테 말했는데 너에게 몇 살이니? 됐습니까? 해리가 제인에게 말했다. 너에게 몇 살이니? 자 그럼 이번에는 쌍따옴표 없는 버전에 우리말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묻는 뭐야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물음표니까 해리가 제인에게 물어본 거죠. 해리가 제인에게 물었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그렇죠. 그녀에게가 뭐 몇 살인지를 무슨 시제에 몇 살인지를 그렇죠. 과거에 몇 살인지 과거에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해리가 애스크드 제인이다. 지금 이제 사형식 문장 쓰고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왔고요. 직접 목적어는 이제 얘가 직접 묻는 느낌이 없어져야 되겠죠. 지금 how old is it인데 how old it is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쌍따옴표 안에 현재 시제인데 얘가 과거 만났으니까 우리가 만들 문장은 무슨 시제 돼야 된다. 그래서 how old 그렇죠. her dog was. Harry asked Jane how old her dog was. How old it was. How old it was. 그게 몇 살이었는지. 시제 일치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거 일치였습니다. 일치. 일치 여기서 써먹고요. is가 was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is it이 뭐 되는 거? is it이 it was 되는 거. it is 되는 거. 이런 거는 직접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 바꾸기였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직접 화법으로 바꿀 땐 똑같은 거죠? 네. 됐습니까?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기. 우리말로 두 개 쓰고 나서 문장 쓰기. I asked her what her father had said about it. 내가 무슨 시제 물어봤습니까? 과거 시제 물어봤죠? 네. 그렇죠. 뭘 물어봤어? 그녀의 아버지가 무슨 시제, 대과거 시제,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는지. 내가 그녀에게 물어봤는데, 그녀의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의 아버지께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 쌍따옴표 있는 버전 쓸 차례죠? 그러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버전 누구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는 오케이. 그거 너의 아버지로 바뀌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얘 끊을게 하면 누가 무엇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됐습니까? 그럼 그것에 대하여는 뭐로밖에 오면 되죠? 그것에 대하여 얘는 그대로 오면 되죠. 그 다음에 무슨 말 무엇이란 말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셨었는지 여기에 지금 현재 무슨 시제로 돼 있어요? 대각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긴 무슨 시제로 말씀하셨니? 그렇죠. 네가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누가다? I가 said to her. 내가 그녀한테 말했죠. I said to her. 쉼표성 따옴표. 그래서 여기에 what her father had said가 보이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what 과거에 말한 그는 과거에 말했니는 뭐야? 그가 과거에 말했니? 일단 그는 과거에 말했니? Did he say about it? 됐습니까? What did he say about it? 이제 he를 원래대로 바꿉니다. 뭐로 바꾸면 돼? Your father. 그렇죠. Your father 하면 되겠죠. What did your father say about it? 네가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냐? 됐습니까? 네. 동의 맞아서 틀렸어? 맞았어요. 규현이 맞아서 틀렸어?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잘 안 보입니까? 맞아서 틀렸어? 모르겠다. 노코멘트다.
야 말해. 맞았어 틀렸어. 맞았다고 해야 될지 틀렸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 희한한 경우네. 아 숙제를 안 했구나. 그치 그치 맞지 맞지. 그 다음 2번 He asked me where I came from. 됐습니까? 자 이건 틀렸죠. 일단 문제가 벌써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 He asked me where I came from. 이거 어디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Came from이 틀렸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하죠. 어? 주절의 시제 뭐면? 주절의 시제 지금 뭐예요? 과거죠. 그럼 종속절의 시제는 뭐 아니면 뭐? 그렇죠.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죠. 네. 왜? 그러면 came이 맞네. 내가 지금 여기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를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무슨 시제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 왜? 팩트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뭐 체크한 거야? 팩트 체크한 거야. 뭐 물어봐서 출신지 물어봤잖아요. 당신 어디서 왔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시제일치의 예외입니다. He asked me where I come from 해야 돼요. 시제일치의 예외입니다 이게. 그건 나한테 물었다.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나에 대한 팩트 체크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간단합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어디 출신이니? 누가? 그래서 누가다? He said to me다. He said to me. 쉼표 쌍따옴표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are you from?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He said to me. Where do you come fr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토니 asked us what time we would arrive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탐이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그렇죠? 탐이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뭐 물어봤어요? 몇 시에 우리가 도착할 것이었는지 됐습니까?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할 것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 우리말 토니가 우리한테 말했죠? 아, 우리들에게 말했 쌍따옴표 누구는? 너희들은 언제 몇 시에 뭐 할 거니? 거니? 무슨 시제에 도착할 것이니? 미래에 그렇죠. 그렇죠. 미래에 도착할 거니. 너희는 몇 시라는 미래에 도착할 거니. 그럼 이제 토니가 said to us 했죠. 쉼표 쌍따옴표 뭐라 그랬어요? Arrive 됐습니까? What time 하고 직접 묻는 느낌 Will you arrive? What time will you arrive? 몇 시에 너희들 도착할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그럼 이건 그거죠? 그거 하고 나서 여기선 시키지도 않은지 또 하겠죠? 그렇죠? 무슨 버전 만들기? 직접 버전 그렇죠? 쌍따옴표 버전 만들기죠. 그러면 뭐 she가 있고 who가 있고 asked가 있고 had broken이 있고 them이 있고 the window가 있으면 누가 뭐 하는 건데 she가 물었다. 물어봤죠. 누구한테 물어봤어? 그들한테. 그렇죠. 그녀가 그들에게 물어봤네요.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어? 누가 그 창문을 무슨 시제에 깼는지 대과거 시제에 깼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그들에게 누가 그 창문을 깼었었었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일단 여기 있는 다 또부터 누가다? She가 asked다. Whom? Them. 그 다음에 누가 그 창문 깼었는지 Who had broken the window를 하고 물음표 쓰면 셀프 딱밥 때리면 되겠죠. 물어봤는데요 선생님? 자 She asked가 주절이고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죠. She asked them who had broken the window. 그럼 이제 선생님이 쉬프트 전 선생님은 한정키를 안 쓰고요.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누르는 게 더 편해서 그걸로 키보드를 다 바꿔놨어요. 쉬프트 스페이스바 할 차례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쓰겠어요? 그녀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에게 말했다. 뭐 물었다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지금 배운 상황에서는 뭐 이거 하고 있어요. 쌍따옴표 뭐라고 그랬어? 누가 그 청소년을 깼니? 무슨 시제에 깼니? 과거 시제에 깼니? 그렇죠. 누가 창문 깼어? 그니까 그래서 누가 she가 said to them 한 거죠. 왜 하필이면 걔들한테 얘기했을까? 그들 중에 한 놈일 것 같아서. 자 여기에 지금 head broken 간접 의문문의 대과거죠. 네. 직접 화법으로 바꿀 때는 무슨 시제? 그렇죠. 그래서 who broke the window? 계속해서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 만들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가 있고 뭐 felt his son that day how asked he 있으면 he가 뭐 했단 얘기야? he가 asked 한 거죠. 그렇죠. whom his son한테 그가 아들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겠어? 그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여기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라기보다는 건강 상태 묻는 거죠. 됐습니까? 건강 상태가 어땠었는지. 언제? 그날. 됐습니까? That day에. 됐습니까? 그가 그날 그의 아들에게 그날 어떤 건강 상태였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이거 어떤 기분이었는지 물어봤다기보다는 건강 상태 체크라고 봐야 돼요. 뭐 영어스럽게 써놨습니다. 그럼 일단 이 버전 누가 다 he가 그 he가 asked 한 거죠. he asked. 그다음 뭐? whom his son 아들한테 물어봤죠. 네. what 뭘 물어봤어요? how he felt that day. 그렇죠. how he felt that day. how he felt that day. he asked his son how he felt that day.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쌍따옴표 버전입니다. 그가 아들에게 뭐 했습니까? 말했죠. 그가 말했다. 그의 아들에게. 그 쌍따옴표 뭐? 너 오늘 기분 어때? 오늘 건강 상태 어때?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뭐 했는데? he가 said to his son. 쉼표 쌍따옴표 너 오늘 기분 어때? How do you feel today? 됐습니까? 너무 수학 공식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at은 this가 될 건데 this day를 써도 되는데요. this day보다 많이 쓰는 건 today죠. How do you feel toda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뭔가 틀렸네요. 바르게 좀 고쳤으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가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부터 써보고 그 다음에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어떻게 됐어야 되는지. 그래서 they asked me when I am going to live there.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무슨 시제에 물어봤어요? 과거 시제에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내가 언제 거기를 떠날 예정이었는지. 됐습니까? 그들이 나한테 내가 언제 거기를 떠날 예정인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 했다? They가 asked me 한 거죠. They가 asked me 했다. When 그 다음 뭐? I When I 그렇죠. was going to live there. 자, 그래서 여기에 am이 오면 안 되고 was가 와야 되는 거. 이걸 보고 문법 주소가 뭐죠? 시제일치죠. 그러니까 시제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주전의 시제가 asked로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종속절인데 종속절의 시제는 뭐 또는 뭐 과거 또는 대과거가 똑같죠. 참. 과거 또는 대과거 과거 완료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줄 바꿈하고 시프트 스페이스 한 다음에 그들이 나에게 말했다. 그렇죠. 나에게 말했다. 쌍따옴표 누가? 너는. 그렇죠. 너는 이래야겠죠. 너는 언제는 언제 거기는 여기를 떠날 예정이었는지를
떠날 예정이니 이라고 직접 묻는 느낌이죠. 지금 when I was going to, I was, when 뒤에 I was가 was I가 아니기 때문에 관접 의문이 된 거죠. 다시 묻는 느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누가다? They said to me다. 쉼표상 따옴표. 너 언제 여기 떠날 거야? To live here. 그렇죠. When are you going to live here? When are you going to live here? When I was going to live there.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다음 2번. Eric asked us. How long we have lived there? 됐습니까? 그럼 에릭이 무슨 시제 누구한테 뭐 했어? 과거 시제 우리한테 물어봤죠? 네. 그쵸? 뭐라고 물어봤어? 얼마나 오랫동안 누가 뭐 했는지 살았었는지. 됐습니까? 에릭이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거기 살았었는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잘못된 거는 뭐예요? have가 아니고 had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asked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how long부터 시작해서 대어까지를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죠. 네. 그럼 종속절의 시제는 뭐 또는 뭐라 해야 된다? 과거 또는 대과거.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그래서 대과거를 해놓은 거죠. 됐습니까? 네. have가 아니고 how long we had lived there. 자, 그럼 이제 쌍따옴표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에릭이 우리에게 뭐 했다? 말했다. 오케이. 누구는? 너희들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하고 무슨 시제로 살았니가 돼야 돼요? 과거 시제로. 현재 완료 시제로 살았니가 돼야 되겠죠. 물어보던 순간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오래 살았니가 돼야 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Eric asked us how long we had lived there가 이제 쌍따옴표 버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Eric said to us죠. 네. Eric said to us. 쉼표 쌍따옴표. 그래서 얼마나 오래? How long? How long? 너희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왔니? Have you lived where? Here.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얼마나 오래 여기 사셨어요? 그래서 Eric asked us how long we had lived there가 Eric said to us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 boy asked him what the weather was like today.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무슨 시제 누구한테 뭐 했어? 과거 시제 어떤 남자한테 물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땠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늘이란 말이 뭐 어떻게 해석되도록 바꿔야 될 거고. 그렇죠. 오늘이 아니고 그날이 돼야 되겠죠. 네. 남자아이가 그 남자에게 그날 날씨가 어땠었는지 물어봤다죠. 그럼 today가 아니고 그렇죠. that day. this day. this day가 that day 될 건데 this day 이거 this day랑 같은 표현이죠. 근데 this day 올 자리가 아니고 그날 that day가 와야 될 자리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today는 that day가 돼야 될 거고. 자, 그러면 그 버전 하셔야죠. 네. 자, 오늘은 그날로 바뀔 거고요. 자, 그러면 쌍따옴표 있는 버전. 그 소년이 그에게 뭐 했다? 말했다? 물었다? 그 다음에 그날은 뭐로 바뀌고 오늘 날씨가 어때요? 어떻습니까? 어떻니? 라고 물었겠죠. 그러면 이제 the boy가 said to him 쉼표 쌍따옴표. 오늘 날씨 어때요?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를 간단하게 하면 지금은 여기는 what is it이 what it
was가 되고 있죠. 시제일 뒤에서 it was, 그러니까 it이 is하고 자리를 바꾸는 건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 된 거고, 또 is가 was가 된 건 s랑 시제일치를 맞춰준 거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파트에 대한 수업이 모두 끝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열고 다음 할 파트는 대명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동희는 수요일 날 몇 시 올 거야? 수요일 날 가 되면은 내일 가도 돼요? 내일? 그래 네. 내일 와도 돼. 됐어? 네 됐어요. 뭐? 네? 아 내일 어, 잠 어. 내일 그 뭐지? 내일 오전에 연락 드릴게요. 내일 선생님은 2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있다. 네. 9시에 와라 또 뒤진다. 집에 가야 되는데 또 와가지고 그러진 않겠지. 9시 집에서 놀아야 될 시간이지, 그치? 네. 자, 대명사 파트 좀에 맛만 봤었습니다. 뭘 배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 1대 대명사 파트는 뭐였냐, 뭐 이런 거 했어요. I, my, me. 마인도 배우고, 거기 이제 중학생이니까 마인도 배우고 뭐 마이셀프도 배우고 이랬었어요. 중 1대 대명사 파트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근데 중 2대 대명사 파트도 뭐 비슷한 거 배웠고요. 됐습니까? 이제 이게 중 2대 배우게 되고, 이제 다음 곧 이 챕터 하고 다음 챕터 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그래머 타파 3권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겠죠.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래서 대명사는 뭔가라는 거. 그래서 인칭 대명사가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명사도 종류가 있는데 앞만 길어봤자 할 때 들었던 것들입니다.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런 거 앞만 길어봤자 그게 바로 정식 명칭이 뭐다?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질하는 대명사가 있다. 이거 저거.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this면 이것들은 뭐예요? this. 알고 있네요. 이 정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저것이 되시면 저것들은 뭐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됐습니까?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뭐 거리는 뭐 몇 센치까지는 디스고 몇 센치 이상은 되시다 이런 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좀 뭐 말하는 사람이 뭐 100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뭐 천체 물리학자라서 100만 킬로면 뭐 또 엄청 가깝네 디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뭐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뭐 디스가 또 그거보다 더 훨씬 가까워야 되고, 그건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 대명사 할 때 내가 이 부정이란 말 되게 싫어한다 그랬어.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대명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래서 원이나 썸 같은 것들은 저 지난번 수업할 때 살짝 보여줬는데 뭐 내가 내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찾아야만 한다 할 때는 당연히 뭘 써야 된다? it을 써야 된다 했죠. 이건 정한 대명사겠네요. 이건 정해져 있는 이거 it이라든지 또는 they, them 이런 것들은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것. 동일한 것일 때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I lost my umbrella 했는데 내가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동일한 것을 삽니까? 동일한 것을 발견했으면 가지고 있는 놈 딱밤 때리고 다시 내놔! 해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근데 뭐 I가 뭐 했는데 I lost it 했는데 내가 그거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I have to buy 한 다음에 여기에 이식에 원이게 물어본다면 I have to buy one 해놓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대명사란 종류만 갖고 동일한 물체가 아닌 것을 가리킬 때란 뜻이라 했었어요. 그 말은 더 플러스 명사란 말이야? 어 플러스 명사란 말이야? 어 플러스 명사란 말이죠. 어 플러스 명사. 더 플러스 단수 명사면 it이 돼야 돼요. 동일체를 더로 얘기할 테니까. some 같은 것도 뭐 부정 대명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기대명사가 있다. 제기대명사는 나중에 다룰 거지만 일단 문법 명칭으로 하면 무슨적 용법이 있고 제기적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적 용법이고 강조적 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로 사용되는 경우 수거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수거로 사용되는 경우 뭘 얘기하는 거냐? 나 혼자서가 뭐였더라? 그렇죠, by myself 이런 거죠. 그러니까 by myself. 그럼 by myself에서 myself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만약에 I went there by myself 하면 나 혼자 거기 갔다죠. 근데 거기다가 myself를 생략하고 I went there by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죠, 당연히. 생략 불가. I went there by myself. 나 혼자 거기 갔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라는 수거도 외워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뭐였더라? For myself였죠. For myself. For myself. Without others' help. I did it for myself. 딴 사람 도움 안 받고 했어, 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는 뭐라 했더라? 저절로는 of itself라 했습니다. of itself. 이런 것들 좀뭐 지금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좀 이따 어차피 할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뭐 by 뭐 무슨 self, for 무슨 self, of itself 이런 걸 보고 수거라고 했고 전부 다 생략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은 말 그대로 강조할 때 썼으니까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강조용법 하겠지만 뭐 I myself did it 뭐 이런 거 I did it을 강조하고 싶어. 내가 그거 했어요. I did it을 강조하고 싶고 I myself did it. 내가 직접 했어.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 있고요. 생략 가능. 그다음에 제기적 용법은 love you야, love yourself야. Love 뜻이 뭐예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됐습니까? 그러면 yourself는 love의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렇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가 없죠. 목적어 생략되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생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기대명사 파트에서 다룰 거고요. 강조적용법 말고는 생략할 수가 없네요. 강조적용법일 때는 내가 직접 이런 게 강조적용법의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는 강조적용법이 아닌 거고 내가 직접 했어. 딴 사람 해준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이제 부정대명사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not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제발 부정문하고 달라요. 뜻이 정하지 않은 어떤 것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할때 뭐라 그랬냐면은 뭐긴 글을 얘기하는데 내가 어제 산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 그러면 I bought the book이야. I bought a book이야. I 그렇죠.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내가 책을 샀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a book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the book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정한 대명사죠. 부정 대명사. it이 되는 순간, 더가 붙는 순간, 딱 정한 어떤 거. 그래서 이제 어가 붙는 경우 또는 뭐 복수형일 때는 더 없는 복수형. 만약에 내가 책을 한권산게 아니고 두권 샀으면 I bought books yesterday. I bought the books는 안 된단 말이야. I bought books yesterday. 그 다음부터 뭐그 애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the books are 또는 they ar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어떻다, 그 책들이 어떻다. 오케이. 그래서 1부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some 같은 애들 얘기한 건 some이나 any 같은 것들은 형용사로도 쓰인다.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요거 하면은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하려 그러면
뭐, 그 무서운데 잠깐 갔다 오죠. 왜? 무섭습니까? 쫄았어요? 안 쫄았죠? 뭐다 아는 거잖아. 지겨워서 그러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어. 공두개 있는데, 휴지가 두개 있는데,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공두 개가 있어요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 There are two balls.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개는 빨갛고요, 나머지는 파랗습니다. 할 때, 일단 하나는 빨갛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One is red. 왜냐하면 a ball is red 해야 되는데, a ball 대신에, 됐습니까? a ball 대신에 이제 뭘 쓰는 거다? One is red. 됐습니까? 한 개는 빨갛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갔어 내 펜? 아, 펜이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개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그 다른 하나라고 해서, 그 다른 하나라고 해서 이 그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를 꼭 써줘야 된단 말이야. 더 있어 없어? 공 더.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 얘기한다라는 뜻의 이 영어 단어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다른 거 하나는 팔았습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blue. 그렇죠. And the other is blue. 됐습니까? 더가 붙는 순간, 아, 공은 더 없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 이게 이제 마치 남아있는 거 한꺼번에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개죠. 그래서 여기 S 붙이면 안 되는 거죠. Dear and dear.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두 개를 차례대로 얘기할 때 쓰는, 이걸,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를 합니다. 병렬 구조. 참고로 들어두시고요. 그래서 one, blah, blah, and the other, blah, blah. 이렇게 얘기합니다. one, the other라 해요. one, the other. 그래서 요런 느낌일 때, 얘 설명하고 나서 얘 설명할 때, one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the oth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쵸? 빨, 파, 초가 있죠. 일단, 공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세 개가 있어요. There are three balls. 됐습니까? 하나는 빨갛고, one is red. 그 다음에 이제 한개 얘기했어. 됐습니까? 이 녀석 얘기했습니다. one is red라고. 그 다음 얘 얘기할 건데, 얘 얘기하고 나서 남은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얘기할 때뭘못 쓴다? 그렇죠. 더를 못 붙인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에 뭘 써야 된다? Another. 그렇죠. And, 아, 저 and, 여기 and는 마지막에 붙이고. Another is blue.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뭐, there are,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씩 얘기한대. 뭐, one is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nother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저,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음 말을 잘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걸 하는 순간 아직 얘기하는 게 남아. The other 하면 그 뒤로는 안 들어도 돼. 근데 another 하는 순간, 아, 듣는 사람이 아직 저 사람이 얘기할 거 남았구나. 됐습니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Another is. 그런 다음에 이제 another is blue라고 얘 얘기했어. 그쵸? 그러면 얘 뒤에 남았는 거더 있어 없어? 더 없죠? 그 드디어 얘를 얘기할 때 얘랑 똑같잖아. 얘 마지막이었고 얘 마지막이었으니까 이 초록색 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뭐라고 한다? And The 그렇죠. And the other is green.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이 여기에 할때뭐 여기에 이 부분 하고 똑같이 마지막 녀석 얘기해요라는 뜻으로 the other를 쓴단 말입니다. 다 들어봤죠 많이? 됐습니까?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선생님이 어떤 비유를 자꾸 드냐, 뭐, 반에서, 뭐 했다? 투표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할까? 뭐, 철구 좋아하는 애, 민수 좋아하는 애, 인기 투표했어, 그쵸? 철구 좋아하는 애손 들어보세요. 민수 좋아하는 설구 설사요. 뭐 이런 비유 재미없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사과 좋아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바나나 좋아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뭐 좋아하는 과일 써내라 그랬어. 됐습니까? 과일 좋아하는 과일 뭐두 가지씩만 써내라 그랬더니
뭐 별로 과일 뭐 종류 여러 가지 못 먹어본 친구들은 뭐난 사과지 뭐난 귤이지 뭐 사과랑 귤 할까? 뭐이 정도만 쓰더라. 근데 지가 뭐 동남아 뭐 갔다 와봤다고 나는 뭐 용과가 맛있다. 뭐 나는 뭐 스타프루시 맛있다. 난 스타프루 써야지 스타프루. 아 요새 내가 스타프루 코로나 때문에 스타프루트를 못 먹었고 좀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좀 재수 없는 애들. 그렇죠? 나는 뭐또그 냄새는 지옥인데 뭐 맛은 천국이 뭐지 그거 뭐더라? 그래서 두리안 난 그래 두리안 먹고 입에서 똥내 나니까 너무 재밌던데 말이야. 난 두리안이 좋아 뭐 이런 거 쓰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제 통계 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애들은 막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과일 막 써놓고 나 그거 뭐 저기 뭐 자메이카 가서 먹어봤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다 쓰기 귀찮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뭐뭐 몇몇은 사과를 좋아하고 뭐 나머지 애들은 뭐귤 좋아하고 이제 뭐 얘기 안한거 남아 있어요. 근데 뭐 귀찮아하고 얘기 안 할래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뭐뭐뭐 할지 슬슬 감이 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몇몇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말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그러면 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 얘를 얘기할 때 더를 쓸 수가 없단 말이지. 마지막 남얘 말하고 끝났다란 뜻의 더는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무슨 구조다? some other 또는 others 이 구조를 쓴단 말이야. some others. 그래서 이제 투표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사과를 좋아하고 some students like apples and others like orange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선생님이 왜 other 또는 others를 쓴다고 했냐면 others를 써도 되고 이 자리에 뭐 써도 된다? other students를 써도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기 뭐 넣으면 안 된다? 더를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기 안한 용과 좋아하는 애, 두리안 좋아하는 애, 뭐 됐습니까? 뭐 스타프루 좋아하는 애, 뭐 듣보 과일 좋아하는 애 이런 애도 남아 있는데 뭔지 몰라서 다 일일이 얘기하기 귀찮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고요. 뭐또 어떤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해요. 나는 세팍타크로가 재밌던데. 뭐 알겠어. 짜져 있어. 별로 안 나왔어. 됐습니까? 이럴 때 절대로 더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some other 또는 others 구조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죠. 됐습니까? 이 그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이 있는데 빨간 공하고 파란 공밖에 없어. 됐습니까? 뭐 노릇끼리한 공이라든지 노릇노릇한 공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그냥 둘로 딱 나눠져 있어. 근데 이게 뭐몇 개인지 굳이 뭐안 세려갖고 모르겠어. 그럼 이럴 때 얘기하는 게몇 개는 빨갛고요. 그 나머지는 싹다 파래요란 뜻으로 요 표현할 때요 녀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뭘 쓴다? 더를 쓴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공이 많이 있는데 there are many balls. 됐습니까? 안 세려봤는데 몇 개는 빨갛고 some are red, some balls are red, and the others are blue. 그래서 이 얘기하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에 더를 써준단 말이에요. 공 남은 거 없어. 얘기 안한공 없어라는 뜻으로 더를 써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녀석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더가 안 붙어 있죠. 남은 게 있으니까. 근데 얘는 싹다 얘기했으니까 the others, the other balls are blue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 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뭐 빠뜨린 거 있나요?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all하고 each하고 both는 왜 얘기하냐? 자, each만 있는데 each 밑에 모두 똑같은 문법 따르는 게 하나 있는데 누구죠? each하고 every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단어 뜻이 이치는 각각 각자고 에브리는 뭐 모든 이런 뜻이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치하고 에브리가 다른 뜻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원어민 입장에서 이치나 에브리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소풍 가는데 각자 자기 물 챙겨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물을 챙겨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각자 자기 물 챙겨오세요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everyone이 챙겨와야 된다는 얘기나 each가 챙겨와야 된다는 얘기나 영어에서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뭔 얘기할 거냐면 all 뒤에는 all book, books, money 맨날 세개 얘기하죠. all book, books, money 중에 all books, all money 다 되죠. 됐습니까? all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도 쓸수 있다는 얘기는 마치 some하고 똑같은 문법적 규칙을 따른다. some books, som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all하고 every를 비교합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비교해야 되는데 왜 비교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all을 써서 뭐라고 표현한 거나 every를 써서 표현한 거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여.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뭐 행복합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all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every를 써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all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사람들을 all people 이렇게 했다 치자. 그래서 뭐뭐 all people here 아마 길어봤자 뭘까? day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표현은 all people here are happy 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every 뒤에는 얘기하죠. 들어봤을 거예요.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 every book 하고 그렇죠. every 하고 each는 전부 다셀수 있고 단수밖에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every book 밖에 안 돼. every day everybody.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을 all people here are happy였는데 여기다가 every people 쓸수 있다 없다? 없고 그러면 every person here 이고요. 얘는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 취급해서 is happy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every person here, everybody here is happy.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All people here are happy. Every person here is happy. 근데 all 뒤에는 셀수 있으면 복수형 단수 명사 all money 됐습니까? 다올수 있고 그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왔으면 안만 길어봐서 they 취급해서 거기에 알맞는 동사를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They are happy. 근데 똑같은 표현은 every나 each를 써도 됩니다. Every person here is happy. Each person here is happy. 여기도 여기 이 문장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뭐 취급해야 된다? 얘는 단수 취급해야만 한다.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밖에 못 본다. 다뤘던 적 있죠? 또 까먹은 부분이 있죠? 조금 내가 들었었는데 뭘 다시 까먹었는지 다시 한번더 기억하는데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스만 다를 모양인데 나는 보스만 다루진 않습니다. 보스 얘기하면 같이 설명하는 게두 개가 더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죠. 보스하고 이더하고 니더를 맨날 같이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보스 옆에는 동그라미 두개할 거고 이더 옆에는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니더 옆에는 그래서 both either, neither를 같이 설명하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two 대에 대해 그렇죠. 둘에 대한 얘기를 할때 쓴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만약에 나의 부모님이 두분다 대구 출신이다 하자. 됐습니까? 그런 표현하고 싶으면 both of my parents야, parents야, parents. 됐습니까? 하고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니까. They are from 대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both of 복수명사 이제 both를 쓰는 방법은 both of 복수명사나 both A and B 이런 게 있습니다. both A and B 뭐 both of my parents 해도 되고 both my mom and dad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both of 복수명사나 both A and B는 안만 길어봤자 they나 we나 you 취급한다. 그래서 복수명사가 온다. 플러스 복수명사. 왜냐하면 둘다 어떻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두분중한 분만 대구 출신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either of my parents가 parents일까? 그렇죠. parents죠. 나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일단 모셔오긴 두 분을 다 모셔온 다음에 either를 써서 두 분 중 한 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both of 복수명사 하듯이 either of 복수명사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is from 대구일까? are from 대구일까? 당연히 is from 대구라고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두 분 중 한 분만 대구 출신이면 he or she is from 대구잖아요. 그래서 either를 쓰는 방법은 either of 복수명사 또는 either A or B가 있습니다. A 또는 B 둘 중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명사가 온... 내가 복수명사라고 써놨네. 복수동사. 미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R을 예로 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ither A or B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 뒤에는 무슨 동사가 온다? 단수동사가 와야 된다. B 동사를 예로 들면 is 같은 게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더를 쓰면 두 분 다 아니란 얘기겠죠. 두 분 다 대구, 만약에 두 분 다 대구 출신이 아니다 라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한다?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대구 라고 한다. Neither of 플러스 복수명사죠. Neither of 플러스 복수명사는 둘 다 아니란 얘기니까 단수도 안 되니까 마찬가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대구의 해석이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대구 출신이 아니다 하니까 내 안에 뭐 들어있는 문장? 됐습니까? Not은 안 보이지만 Neither가 얘기하죠. Neither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Not Either가 Neither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neither of 복수명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neither는 쓰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neither A nor B 였습니다. neither A or가 아니고 nor죠. nor B. 뒤에 무슨 동사 온다? 단수 동사가 온다. 그리고 해석은 둘 다 아니란 얘기할 때 쓴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either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할 건 either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A가 I'm happy 그랬더니 B가 I'm happy too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또 다른 대화 하나 할까요? 이 to의 뜻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데다 A가 I am not hungry 이랬어요. 배가 안 고프다 그랬죠. 근데 B도 배가 안 고프면 뭐라고 그러냐. 나도 마찬가지로 안 고파. I am not hungry too 하면 절대로 안 되고 I'm not hungry either 라는 뜻으로 either의 뜻이 무슨 뜻도 있다. 또한 아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부정문에 대한 공감을 표시할 때 부정문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할 때 또한 역시라는 뜻으로 또한 역시면 투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not either를 쓴다. 또한 아니다. 나 배고프지 않아 그랬더니 나도 배 안 고픈데 I'm not hungry too가 아니고요. I'm not hungry either. 이런 either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뜻의 either도 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중3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설마 몰랐을까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알아두세요. 이런 이도도 있다는 거. I'm not hungry too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오케이. 동의 알고 있었어? 네. 아, 왠지 수상한데. 뭐 하면 오늘 다 이해했는데. 완전 수상해. 갑자기 천재로 등극했는데? 기분 탓이에요. 오케이. 아, 사실입니까? 와우. 기분 탓이야. 아, 기분 탓이야? 아, 그건 사실이에요. 이런 줄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제기대명 여기까지 이제 부정대명사라고 했나요? 마음에 들지도 않는 얘기네. 뭐 부정대명사야. 뭐 어쨌든 정하지 않은 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있는 예문은
뭐 여기 과거 시제를 써놨네요. 이걸 다 설명하려니까 과거 시제 쓸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뭐 all of us 하면은 뭐 우리 모두 다 같다는 얘기고요. each of us도 우리 모두 다 같다는 얘기고요. both of us 같은 경우에 두명 있는데 두명다 같다는 얘기인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썼을 때랑 요걸 썼을 때 이거 다란 뜻인데 여기 지금 이제 현재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 썼기 때문에 이런데 만약에 현재 시제로 만약에 표현한다 그러면 all of us go야 goes야. All of us go to the park고요. Each of us goes to the park. 이렇게 해야 됩니다. each나 every는 each나 every는 똑같이 단수 동사랑 사용해야 된다.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해준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무엇인가? 제기대명사는 일단 문장의 목적어와 주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을 대신하거나 까지가 무슨 제어법일 때? 제기적 영법일 때야.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랑 같을 때. 그 다음에 대상을 강조할 때가 무슨 제어법? 강조영법. 여기에 빠져있는 거 뭐로 사용될 때? 수거로 사용되는 경우. 뭐 by myself 이런 거나 혼자서 언론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I saw 했는데 I saw whom? myself. 어떤 myself?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봤다. 그러면 myself in the mirro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id you see? 또는 who did you see? 뭐 what이든 who든 동사 뒤에 있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을 무슨 어라고 배웠어요? 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사총사가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얘가 없으면 뭘 봤는지 모르는데요? what이 사라져 버리죠. who가 사라져 버리죠.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 불가능. 자,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 더. I saw me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나를 봤다. 나는 I고 나를 미니까 I saw me in the mirror. 됐네. 되게 개코가 돼. 이럴 때 me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봤는데 그것이 받는 것이 다시 뭐인 경우야? 다시 주어줘. 여기 제기대명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다시 제자에 되돌아올 귀자입니다. 다시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대상이 다시 뭐가 됐다? 주어가 됐단 말이야. 뒤로 간게 아니고 앞으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주어로 동사 뒤로 가야 되는데 동사 뒤로 간다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다시 사용됐다. 주어가 다시 사용됐는데 주격으로 쓸 수는 없잖아. 목적격인데 그 중에서도 me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조영법은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한다. 주로 주어를 강조합니다. Jake himself solved. Jake가 직접 풀었다. 그래서 무엇을 그 문제를. 그러면 얘 없다 쳐볼까요? 얘 없으면 누가다. Jake가 풀었다. 뭐를? 여기서 봐도 직접만 없어졌죠.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풀었니? 직접 풀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배웠어? 부사죠. 부사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될수 없죠. 주어가 뭐 주어 여기 보면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데요. 동사 빼고는 다 누가 할 일이야? 어떤 재료로 이거 만든 거죠?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얘는 뭐 누구를 풀었니? 뭐 what에 대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what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who에 대한 대답도 아니야. 누구를 풀었니? 자기 자신을 풀었습니까? 아니잖아. 무엇을 풀었니? 무엇을 풀기는 그 문제 풀었지. what에 대한 대답은 더 프로블럼이고 who에 대한 대답은 제이크입니다. 힘셀프는 아까 전에는 후나 왓에 대한 대답이었죠. 뭐 봤는데 거울 속에 있는 자신. 명사가 얘가 없어지면 명사가 없어지고 명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생략할 수가 없어 위의 경우에. 근데 얘가 없어지면 그냥 누가 뭐 했다 무엇을 해놓고 어찌 어떻게 풀었는데 어떻게
직접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힘 재기대명사 다시 돌아온다란 뜻입니다. 주어 자신에게 다시 주어 자신에게 행동이 결과가 되도록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서론이 여긴 계속 좀 기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잘 가.